이거는 정적분 뒤에는 실력업이에요. x0보다 클 때 저기는 연속함수 fx가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저런 함근식을 만들고 한대요. 자, 그때 인테그랄 2분의 1에서 2까지 fx 계수는 잠깐 그러면 우리가 이 fx를 지금 무슨 식을 내가 알아내야 되는데 함근식 호라지가 fx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? x분의 1 이걸 집어넣은 것도 있다 맞죠?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? 저 똑같은 식을 일단 써놓을게요. 생각을 해보세요. 지금 이 식은 내가 x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어도 돼요? 뭐 t를 집어넣어도 되고 a를 집어넣어도 되고 또 뭘 집어넣어도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지금 fx를 찾는 게 관건이에요. 근데 지금 어떻게 보시면 편할 거냐면 일단은 바깥에는 그러니까 f에 관한 식 말고 바깥에는 다 뭐 x, x, x들이야 x들. 내가 지금 모르는 게 이놈이라 이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럼 이 식에 x 대신 뭘 집어넣고 싶어? 숫자 넣어도 되는 거예요? 숫자도 가능하고요, 물론. 문자도 가능하고요. 근데 나는 세모를 구하고 싶어. 별을 소구하고 싶어. 별을 소구하고 싶어요. 별을 소구하고 싶어. fx분의 1을 다른 방법으로 또 나오게 하고 싶다는 얘기야. x 대신에? 설령 개소리냐 싶죠? 자, 이거를 세모라고 했구나. 이거 별이라 했어. 내 목표는 fx분의 1이 궁금한 게 아니란 말이야. 저 식이 없어지면 좋겠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세모만 알아내고 싶고 별은 소거되면 좋겠어. 별은 소거되면 좋겠어. 이 식은 함근식이라고요. 뭐 1 집어넣어 봅시다. 뭐 1 집어넣으면 2f1 더하기 1 f1 뭐 1 더하기 뭐 1 뭐 좋네. 3f1은 2 f1을 알아냈어요. 축하합니다. 사실 제가 f1을 넣었거든요. 아, 물론 사실 한대씩 줄 때는 우리가 뭐 0도 많이 집어넣고 1도 집어넣는데 0은 지금 집어넣으면 안 되죠. 왜 보통 원래 이런 식 나오면 0을 집어넣는단 말이야.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0은 못 집어넣고 별이 소거되면 좋겠다고. 열립을 하고 싶어. 별이 소거되면 좋겠어. 핵심이네. 왜 집어넣는 거야? 자, 이게 조금 독특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x 대신에 지금 다 깔리는 게 x에 대한 식이잖아요. 난 별이 없을, 왜냐면 fx를 풀어야 되거든. fx가 거지 같은 함수식이 나와도 괜찮으니까 fx만 나와야지 x분의 1 같은 건 없어져야 돼요. 그래서 난 여기다가 새로운 x와 x분의 1 관계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얘 대신에 이걸 한번 집어넣어볼게요. 그럼 x제곱분의 1이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? 그냥 x제곱이 되는 거예요. 역수니까. 그 다음에 f 뭐가 되는 거야? x 되는 건 거야. 얘는 x 되는 건 거야. 얘는 뭐야? x제곱 되는 건 거야. 이거 이해가요? 일단 요게 첫 번째 접근이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이 두 식을 이용해서 fx분의 1을 날려야 돼요. 자, 날리려면은 이 위에는 자 인마 두 개를 뭐 빼든지 더하든지 하셔서 없어져야 돼. 그럼 개수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. 그럼 얘는 몇 배로 해야 될까? x제곱을 양변에 한번 꼭 해볼게요. 그러면은 2x제곱 fx 그 다음에 fx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? 플러스 1 되죠. 근데 소거되려면 전방을 들어가게 있으니까 여기다 이쪽에 한번 꼭 할게요. 자, 2, 2, 2 이렇게 되는 건 거죠.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버릴까? 빼는 거야. 빼면은 촥 날라가죠. 자, 남은 거라고는 x제곱, 자, 남는 거야. 인마 두 개를 뺐어. 자,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x제곱 fx 있었고 얘는 뭐예요? 뭐라 적혀있냐, 4. 4x제곱 fx 있었고 x제곱 fx 있었으니까 빼면은 몇 x제곱 되는 거예요? 3. 3x제곱 fx 이렇게 남는다 맞죠? 그 다음에는 좌변에 날라갔기 때문에 남는 게 없고 2x에서 x 빼니까 뭔 거야? 그치. 그 다음에 2는 원래 있었던 거고 x제곱은 z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.
이거 이해가요? 그러면 결론. 결론. 여기서. fx가 궁금하면 뭘 나눠주면 돼? 3x제곱.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나눠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. 3x제곱분에 뭐 이것부터 쓰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. 이거 이해가? 자, 근데 얘를 지금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적분을 풀어내야 되죠. 자, 조금 지울게. 풀어보시면 인테그랄 2분의 1에서 2까지 fx인데 우리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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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어냅시다. 요렇게 하시면 뭐예요? 3분의 1 옳지. 그다음 여기는요? 3x분의 1이죠. 그다음 얘는 3x제곱. 3x제곱분의 뭐 이렇게 되겠네. 그럼 이 dx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. 할 수 있겠죠? 오케이, 이걸